안녕하세요. 아까 애인이 미국 간 빙수쿤입니다. 헤어졌어요. 빙하 어서오세요. 마법의 소라고동 씨와 함께합니다. 소라고동 상담소 짧게 한번 테스트식으로 운영해보려고 합니다. 소라고동 씨한테 한번 예시로 제가 이런 거를 얘기해볼게요. 소라고동님, 요즘 제가 S24나 플러스나 이런 것들을 질려갖고 조금 사치를 많이 부린 것 같은데, 이번에 날씨가 바뀌었는데 옷을 새로 사도 될까요? 가만 있어. 하지 말랍니다. 네. 뭐 예를 들어 또 뭐가 있을까? 소라고동님은 빙하유가 청초하다고 생각하시죠? 후회할 걸? 뭘 후회해요? 청초하다고 생각하시죠? 흑염. 마법의 소라고동이시여, 하연님한테 BDSM 테스트를 시켜도 될까요? 나한테 시키는 건데 왜 물어보는? 일단은 뭐 시키는 거야 할수 있겠죠. 제 답변을 드리자면 시키는 거야 할수 있겠지만 밴드 될수 있겠죠? 그거 빼고. 예, 빼랍니다. 자콘 블루 아카이브 콜라보에서 1000장에 4명 다 뽑을 수 있을까요? 개 욕심 같은데. 진심이니? 되겠니? 시험 기간인데요, 저 이러고 노는 게 맞을까요? 당연하지. 시험 기간이신데 노시라고 합니다. 빙하유 방송 보는 거는 당연히 괜찮다고 하십니다. 하연님은 청초할 거라 믿는 빙수쿤입니다. 소라고동님, 하연님은 청초를 잘 지킬 수 있을까요? 바보 같은 슛이야. 자, 다음. 마법의 술안주님, 제가 월말에 하연님한테 과자 박스 세 박스를 또 보내도 될까요? 아니요, 제발 그양 조절 좀. 안될게뭐 아! 있어? 다음. 이번 중간고사 잘 될까요? 포기해. 아니, 아까까지 존나 오류 나갖고 이상한 말 내뱉다가 개쓰레기네? 포기하랍니다. 안녕하세요. 커플 1년 6개월 차 빙시쿤입니다. 고등학생이고요. 제 고민은 현재 사귀고 있는 여자친구가 유학을 가는데 계속 사귀는 게 좋을까요? 유학을 어디로 가요? 미국이요. 아이고야. 미국이면 너무 멀긴 한데. 아, 한국으로 들어오긴 할 거야? 고등학생이고, 고등학교 지나면, 고등학교만 그냥. 근데 제가 그땐 군대를 가겠죠? 마음이 아프다, 진짜. 이게 진짜 너무 마음 아프다. 둘중 하나가 멀어질 게 되어 있긴 해. 지금 굳이 선택을 하지 않더라도. 내 생각은 그래요. 소라고동님, 에러 날것 같은데. 어떻게 해야 될까요?는 약간 구체적인 질문이라 에러 날것 같은데. 진심이니? 계속 사귀는 게 좋을까요? 진심이니? 굉장히 아까 스윗하던 소라고동 어디 갔어? 오늘 기분이 좋은데 저랑 결혼하실래요? 그 소라고동님이랑 결혼할 건가요, 소라고동님? 안 들려. 소라고동님, 저 자식이랑 결혼하실 건가요? 재밌겠다. 그 소라고동님과의 결혼 축하드립니다, 시청자분. 결혼식에 대충 그냥 시장터에서 소라 하나 잡으셔갖고 이쁜 사랑 하시면 될것 같습니다. 감사합니다. 훌륭하신 소라고동님, 제가 최근에 여행을 갔다 왔는데요. 거기서 알게 된 여자 사람 친구가 연락을 계속 하자고 하는데 할까요? 티카네, 이 새끼. 자, 소라고동님. 전혀. 하지 말랍니다. 소라고동님, 소라고동님, 하연님께 사귀자고 고백해도 될까요? 당연하지. 아, 고백하셔도 된다고 합니다. 다만 차일 예정이에요. 감사합니다. 영고백 1차임이라고 아세요. 하연님 그림 그리는 걸 좋아하는데 금손들 작품 보면 퀄이 너무 떨어져서 올리기가 부끄러워집니다. 그림을 그만 그려야 될까요? 내가 이거 진짜 늘 얘기하고 싶은 것들 중에 하나인데. 아니, 왜 다들 서로 그러고 있어? 아니, 팬아트 그리시는 분 플러스 마마까지도 그래요. 마마도 내 그림 너무 부끄러워서 못 올리겠대요. 가끔 그런 얘기 해. 마음에 안 들어서 못 올리겠대. 난 손도 아니까. 그니까 제가 봤을 때는 다 잘하거든요. 저 그림 못 그리는 것 같아요 하면서 이제 조금 슬럼프 오신 분들이 마음이 아파요. 저는, 나는 여러분들이 주는 팬아트 좋아한다고 아이시테로 한다고. 아닌데, 아이시테로는 사랑인데. 스키스키 한다고. 절대 마실 건 아닌데 샴푸나 향수를 알려주십시오. 마시는 거안 돼요. 마시지 마요. 제가 좋아하는 향은요, 사실 이게 커서 썼던 게 아니라 어렸을 때 썼던 건데 그냥 향이 익숙해서 그냥 계속 쓰고 있는 거긴 한데, 개인적으로 복숭아 향 좋아하고요. 그래서 퍼지네이블 향 검색하시면은 그런 향 나는 것들이 좀 있거든요. 그거 좋아합니다. 하연님 팬아트들을 많이 보다 보니까 저도 흥미가 생겨서 그림을 시작해 보려고 하는데 괜찮을까요? 전 좋다고 생각합니다.
생각해요. 어쨌든 저는 받는 입장이기도 하고 또 재능이 거기서 또 발견될 수도 있는 거니까 또 저는 해보시는 거는 추천해요. 극혐. 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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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용! 잘 알겠습니다라니 아니 극혐이라니 아니 그런 적 없어요. 무슨 소리야? 속마음이신가요? 아니요. 오늘도 한 명의 미래 일러요 스트레이터가 떠나갑니다. 아이고 아니야. 돌아와 빙식쿤. 미안해 빙식쿤 돌아와. 마법의 마법의 소라구동님 제가 저녁 전에 PX에서 대량으로 물품을 사서 선물 보내도 괜찮을까요? 난 진짜 괜찮긴 해. 군인이었던 시청자분이 로커티를 다섯 개를 보내준 거야. 근데 다 나한테 진짜 개 오버사이즈인 거. 그래서 저희 아버지가 입고 계시긴 합니다만 그러다 보니까 혹시나 못 쓸 가능성이 있을까봐 차마 보내달라고를 못한다. 사이즈 말해줘요. 사이즈 몇이지? 나 사이즈 몰라요. 전 44거든요 무조건. X스몰이고 그런데 근데 군에서는 가장 작은 게 95잖아. 어쨌든 말도 안 돼. 안 된답니다. 마법의 소라구덩님 제가 올해 안에 연애할 수 있을까요? 생각해보고. 자, 생각해보고 내일쯤. 오! 내일쯤 연애 가능할 거랍니다. 내일쯤 고백하시랍니다. 마법의 초코수라빵님 점점 이름이 바뀌는데 제가 오래 살 수 있을까요? 그럴 리가 없어. 오! 대박. 아! 확실하지. 아 확실하지. 오래 살 수 있어요. 오래 살 수 있어요. 무슨 소리. 오래 살 수 있어요. 오, 쉣. 쉣. 미친 자식 미친 자식. 마법의 소라고라 파덕님. 아니 뭐 지 맘대로 이름이 바뀌어 계속. 하연님은 3대 500을 치시나요? 칠 것 같아? 확실하지. 아 확실하지. 칠 수 있답니다. 할 수 있다. 3대 500g 가능. 3대 500g 가능. 계속 돈 없다고 투자를 하라고 하는데 해도 될까요? 빙시쿤이 어디선가 투자 사기를 당하고 있는 것 같다. 하지 마세요. 포기해. 포기해. 하지 마. 하지 마. 자격증 공부 중인데 딸 수 있을까요? 영원히 영원히 안 돼. 야! 잠깐만 잠깐만. 재밌겠다. 아 재밌겠다. 자 그 자격증 시험 공부 그 하시는 과정이 즐거우실 것 같대요. 어이씨 식은땀 나네 진짜. 소라고덕님 하이님의 마우스패드를 정말 가지고 싶은데 어둠의 루트로 사도 될까요? 그러니까 언젠간 재판을 할 수도 있으니까 좀 일단은 기다려보라고 말을 하고 싶긴 한데 일단은 소라고덕님한테 물어봅시다. 키모 소리 들었습니다. 소라고덕님 하이님과의 결혼 허락해 주시나요? 그거 빼고. 그건 빼고 허락해드릴 수 있답니다. 결혼 제외 허락 가능하답니다. 자 어쨌든 이렇게 해서 오늘 이렇게 간단하게 소라고동 고민 상담 해봤습니다. 여러분들의 고민에 조금이라도 도움이 됐으면 좋겠지만 안녕하세요. 아까 애인이 미국 간 빙식쿤입니다. 아 네 마무리하기 전에 빨리 얘기해봐요. 헤어졌어요.